아이고, 이거 또 딸, 또 쫓아. 아유, 이거, 이 새끼는 언제 철이 들라나? 응? 엄마만 보면 쫓아. 엄마만 보면 쫓아와요. 갈 때도 쫓아오더니, 이제 또 기도 끝나고 오는데도 쫓아오고. 아이고, 아이고. 갈치 자르고 뛰어요. 햇빛이 날 때는, 왜 그래, 왜? 올려다보는 거 봐요. 아이고, 이놈들 이제 갈치가 안 되니까 쳐다보네. 주인이 왜안 오나, 그러고. 아유, 귀여워. 하여튼. 아이고, 아이고, 왜, 왜? 어려서 지 엄마 젖을 우리가 이렇게 짜가지고 숟가락으로 먹이고 초유로 먹였어요. 젖을 못 먹어서. 그러면 새끼들이 어김없이 엄마 줄 알고 따라와. 아랫밭도 한번 가볼게요. 어제는 이제 양파 뽑아서 좀 이웃하고 나눠줬어요. 너무 이번에는 창고 두 군데다 꽉 채우고, 그리고 이제 마당에다가 좀두 대야를 갖다 뻘쳐놨어요. 그 빨리빨리 소비해야 돼요. 우리 이제 아랫밭에 내려가려고 그래. 우리 남편이 깨를 이렇게 모종을 뽑고 있네요. 깨가 너무 베게 많이 난 데는 좀. 여기 마늘 심은 데는 이제 저기 고구마 꿀고구마를 심어놨네. 여기 이제 어제 양파 뽑은데, 양파 뽑은데도 이 고구마 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자생 양파 뽑은 데는 여기도 고구마 심어놨네요. 양파 뽑은 데는 고구마 이렇게 심어놓고, 이건 어제 꿀고구마 뽑은 데는, 일반 고구마 뽑은 데는 자색 고구마 저쪽에서 뽑고, 이것은 벌써 이제 재를 좀 주고, 우리는 이렇게 바닷물을 갖다가 좀 뿌려주고 굼벵이도 죽이고 재를 좀 주고 염소똥하고 퇴비를 좀 줘요. 그리고 그 대신에 화학비료는 그런 거안 줬죠. 그리고 뭐 화학비료라든지 제초제 이런 거 전혀 안 쓰니까 힘이 들어요. 제초 줬으면 아주 편리하대요. 제초 쓰면 저런 거풀다 죽여버리고 그냥 뒤 갈아가지고 뿌리는데, 우리는 참뭐 이거 어제 양파 편 자리죠. 이거 그냥 두면 금방 풀 자라니까 풀과 전쟁이에요. 이거 이제 금방 또 이렇게 덮어 씌워놔야지 풀이 안 자라요. 풀 자라기 전에 여기다가 재를 좀 뿌리고 땅을 회복시키고, 여기다 고구마 심으려면은 염소똥하고 퇴비 좀 주고 재를 약차 끓이고 끓일 때 아궁이 뗀그 재를 갖다가 이렇게, 옛날에 벽난로를 우리가 뗄 때는 엄청 재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감자 농사를 잘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벽난로를 안 떼니까 아궁이에 이제 솥에 남은 그 재를 이제 곡식에 이렇게 하면은 베테랑들보다 우리 고구마가 더잘 나와요. 그래도 그냥 관습대로 농사 짓는 것보다 우리는 공부를 하고 또 인터넷도 뒤져보고 또 책도 살펴보고 공부를 하면서 지으니까, 농사 지금 10년 됐는데, 베란다에다가 뭐 화초 놔키고 오이나 모종이나 사다 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나쁘지 않아요. 그럭저럭 수확이 나쁘지 않아요. 전문가들 못지않게 우리도 잘 지어요. 팻대만 굴리던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질지 몰랐죠.